일단 골키퍼스로 연결이 됩니다. 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슬이 조금 더 이제 혼전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볼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밀어줍니다. 호재 달립니다. 호재 슛! 아, 골키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요. 고재요. 라마스. 안전 한 번 더 넣어주고 바꿨습니다. 슛! 골재 세징야의 오른발 띄워 줬습니다. 머리 맞고 들어갔다. 또 다시 대구가 앞서 나갑니다. 이번에도 고재현 두 개의 변속골인 고재현입니다. 대박의 주인공은 누구? 고재현 선수입니다. 네. 다시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김천상무. 아, 좀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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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징야입니다. 세징야입니다. 세징야. 세징야. 지금은 박재성 세징야가 내줍니다. 고재현.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세진야. 자, 힐 패스. 직접 크로스 컴백 슛! 아! 두 번째 골대 슛! 아! 들어갑니다. 역전입니다. 고재현. 생일날 터트리지 못했던 축포를 오늘 터트립니다. 고재현. 세진야 선수가 오른쪽에서 굉장한 돌파를 보여주고 빠른 크로스를 줬을 때 에드가 선수가 수비수와 경합을 하면서 슈팅 같은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이 골대 맞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컨볼에 대해서는 고재현 선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라마스가 제일 높습니다. 다시 라마스 왼발 조준. 자, 헤딩! 골장! 골장! 골장 고재현! 홈에서 4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립니다. 동점을 만듭니다. 결국에는 열어내네요. 고재현 선수가 확실히 교체로 들어와서 이게 묻혀주는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오픈 찬스가 많지 않았는데 역시 세컨볼 기회를 잡아내고 한 번 온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굵직굵직하게 밀어주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태클 이겨냅니다. 오른발 조준 슈팅 불출. 자, 주방으로 라마스 서징야 측면 황재현 오른발 크로스 굴절 됐습니다. 굴절! 골! 주광불이 터졌습니다. 고재현 이제는 3-0. 대구 FC가 한 달 만에 홈 경기 3-0까지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아, 고재현 선수가 굴절된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이면서 정말 자기가 요즘 인작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고재현 선수인데 아 정말 골까지 연결시켜주면서 예. 3-0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굴절된 볼에 대해서